안녕하십니까. 올가교육 순회원장 이종훈입니다. 오늘은 영덕여고 내신 5분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덕여고 내신의 첫 번째 특징, 분당 지역 모든 고등학교가 문학을 선택할 때 영덕은 홀로 독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100% 교과서 내 지문만을 활용합니다. 얼핏 보면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지문의 길이 길어도 너무 깁니다. 수능에 출제되는 일반적 지문의 길이는 1800자에서 2000자, 수능에 출제되는 작문 지문의 길이는 2300자에서 2500자. 하지만 영덕여고 시험에 나온 지문의 길이는 무려 3689자부터 4383자까지입니다. 길어도 너무 깁니다. 실제로 보면 이런 느낌이겠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 지문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심지어 세부 내용까지 물어봅니다. 긴 지문에 꼼꼼히 숨겨진 내용까지 봐야 합니다. 이 정도면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아유, 하기 싫어. 대책은 본문 내용, 학습활동, 깊이 파고, 정리하고, 암기하고. 또, 본문 내용, 학습활동, 깊이 파고, 정리하고, 암기하고.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논지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가 많습니다. 비교, 대조, 예시, 인과, 반복, 비유, 유추, 형상화. 다양한 논지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가 많습니다. 다섯 문제입니다. 이걸 점수로 환산하면 무려 22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제가 다 정리해 드립니다. 어떻게? 깔끔하게. 여러분은 열공만 하면 됩니다. 셋, 틀리는 사람만 틀린다는 수능형 어휘문제. A의 에서와 쓰임이 가장 가까운 것은? A의 에서의 의미와 기능이 같은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20번, 기억 미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은 것은? 본문에 쓰인 어휘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수능에 자주 출제되는 본문에 쓰인 어휘와 같은 의미로 쓰인 어휘를 찾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저만의 노하우를 방출합니다. 어휘 문제 풀이 꿀팁 대방출. 1단계 교체 대입법. A와 B의 의미가 같으려면 A와 유사한 말인 A-와 B의 의미도 같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비밀을 품고 있다와 새가 알을 품고 있다, 품다가 모두 나옵니다. 이 품다의 의미가 같으려면 이 품다를 다른 말로 바꿨을 때의 의미도 같아야 합니다. 나는 비밀을 품고 있다를 다른 말로 바꿔보면 나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답니다. 이 말을 여기에 넣어보면 새가 알을 간직하고 있다,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 품다와 이 품다의 의미는 다른 말입니다. 2단계, 추상적, 구체적. 모든 단어는 추상적인 의미와 구체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비밀을 품고 있다, 품고 있는 대상이 비밀입니다. 추상적 의미입니다. 하지만 새가 알을 품고 있다의 품다는 새 알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을 품고 있습니다.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이 두 품다의 의미는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나는 그에 대한 사랑을 품고 있다, 이 품다의 대상도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의미 역시 추상적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품다와 이 품다의 의미는 같은 것입니다. 네, 서술형의 변화. 1학년 때 풀던 서술형과 달라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영덕여고는 전통적으로 서술형에서 빈칸이 나옵니다. 문장의 형태를 다 제시해주고 빈칸의 내용을 채워서 완결된 형태로 서술하는 문제입니다. 빈칸의 내용만 채운다면 문장의 형태가 달라서 틀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것을 빈칸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2학년 들어서 새로운 서술형이 등장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빈칸이 없어졌습니다. 답안을 문장 형태로 서술하지 않을 시 0점 처리합니다. 학생 스스로 조리 있게 문장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긴 문장을 어색하지 않게 그리고 조리 있게 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상 답안을 미리 작성해보고 적응력을 높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영덕여고 내신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덕여고 내신의 특징, 첫 번째, 교과서 내에서만 출제됩니다. 두 번째, 지문의 길이 아주 길고 깁니다. 세 번째, 세부적인 것까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수능형 문제가 많습니다. 결론은 어렵다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올가 교육입니다. 올가 교육에 보내주시면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